도시재생 많이 들어보셨나요? 도시정책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데, 하지만 관이 주도하는 재생사업은 지원비가 끊겨 즉시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영주시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자립적 운영 기반을 중심으로 사업을 꾸려 선순환적 도시재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지원 기자입니다. 40년 전구 영주역 시절, 옛 철도청 직원들의 숙소촌으로 영주의 대표적인 구도심인 구석마을. 요란스런 소리가 건물 밖까지 새어나옵니다. 주민 협동조합 형태로 올해 문을 연 목공소. 퇴직자 등 5, 60대 주민들을 상대로 목공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치수의 나무를 재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밤낮으로 익힌 기술은 마을 재생에 투입됩니다. 마을 슬럼화를 부추기는 폐가를 고치고 목공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목제품 제작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집에 집 수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도움도 좀 드리고 가구 제작이라든가. 마을 또 한켠에서는 꽃분홍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들의 메밀묵 제조가 한창입니다. 평균 나이 75살, 20여 명의 할머니들이 나이를 잊고 즐겁게 일합니다.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든 메밀묵과 두부는 입소문이 나면서 하루 200모 생산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이 늦은 나이에 일을 할수 있다는 보람, 그다음에 일을 하면서 그만큼 활력이 생긴다는 거, 늦은 나이에 어디 가서 이런 일자리를 구하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카페와 도서관, 독거노인들의 소셜 다이닝이 결합된 마을 센터를 짓고 있고, 마을 게스트하우스도 상반기 문을 엽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해 모두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재생을 지향합니다. 영주시는 이와 함께 옛 역사터인 중앙시장은 청년 예술가를 위한 창작 공간으로, 후생시장은 1960년대 근대 거리로 조성하는 등 관내 7개 지구에 대한 재생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